예. 오늘은 구원의 여섯 번째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선호심, 즉 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거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특별하신 외아들이시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다른 집의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호적에 자기의 아들로 올리고 법적으로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나 귀족들의 양자가 되면은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과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칭의와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값없이 된 것입니다. 교회 요리 문답에 보면은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하였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은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차별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과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도 높은 대우를 받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높은 존재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이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종로로 타던 멸망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의 신분은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변경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그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며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기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서도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푸자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에게 그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여섯 구절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여섯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으든지 그의 자녀들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귀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틀에 핀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못할 때에는 아버지의 징계를 받지만은 아주 버림을 받지 않으며 마지막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려면 그 수속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도 일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간구한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들은 자유가 없지만은 자녀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항상 사랑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녀로서 섬기며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종과 달리 자유가 있으며 항상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부모가 모든 재산을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축복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소서 죄의 결과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이별이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임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장차 죽은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도록 심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내세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과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01장 찬송과 구찬송과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